大家好，晚上好，晚上好，晚上好，老师好，吴瑞吉，大西，老师好，也吧，老师好，哎呦，咋现在没错？老师好，老师好，老师好啊，你老师好，老师好，老师好，老师好，老师好，我希望能表现蛮好。자첫번째는跟我读，跟我读啊，这儿大大一个读出来哦，跟我念，같은뜻이에요。자1번부터시작할거예요병과복수하면서你啊你。你好，你好，你好，你好，你们好，你们好，你们好，你们好。할머님들이거보시고따라하세요저쳐다보지마시고3번부터大家好，大家好，大家好，您好，您好，您好，早上好，早上好，早上好，早上好，中午好，中午好，中午好，中午晚上好，晚上好，晚上好，晚上好，晚安，晚安，晚安，晚安，早安，早安，早安，早安，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抱歉，抱歉，抱歉，抱歉，谢谢，谢谢，谢谢，谢谢，多谢，多谢，多谢，多谢。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松九大师，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我叫王红。我叫王红。我叫王红。我叫王红。您贵姓？您贵姓？您贵姓？您贵姓？我免贵姓金。我免贵姓金。我免贵姓金。我免贵姓金。我叫金平。我叫金平。我叫金平。我叫金平。您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怎么称呼？叫我李娜好了。叫我李娜好了。叫我李娜好了。叫我李娜好了。叫我李娜好了。叫我李娜好了。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大了？你多大了？我六岁了。我六岁了。我六岁了。我六岁了。我二十了。我二十了。我二十了。我二十了。你几岁了？你几岁了？你几岁了？你几岁了？我九岁了。我九岁了，我九岁了，我九岁了，我九岁了，我九岁了。您今年多大年纪了？您今年多大年纪了？您今年多大年纪了？您今年多大年纪了？아니요年纪아니年纪年纪할머니몇페이지알려드려요옆에반장응您今年多大年纪了？您今年多大年纪了？今年多大年纪了？年纪了？年纪了？月以上年年纪？年纪？您今年多大年纪了？大来哦，班长，您今年多大年纪了？어디입니까？24번。啊，감사합니다。您今年多大年纪了？您今年多大年纪？我今年五十了。我今年五十了。我今年五十了。我今年五十了。아니요발음이상해五十따라해봐混色龙다같이五十五十了五十五十五十了五十了我今年五十了我今年五十了我今年六十多了我今年六十多了我今年六十多了六十多了多아니고일성살짝들어주세요我今年六十多了。今年五十多了。我今年六十多了。我今年五十多了。육십이라고했어요내가언제五十라고했어六十多了。我今年六十多了。我今年六十多了。이게지금읽는것도제대로못한데어떻게이거표현할수있어요이거지금읽는연습회사안에서숙제회사안에서따라해봐다같이속도선생속도따라와줘야돼이번에같이하는거야문장한문장을두번씩읽을건데속도는선생과똑같이해요예、네、자1번부터중간에서지마저스톱하지말고계속할거야자1번부터시작你好你好你好你们好你们好大家好大家好您好您好早上好早上好中午好中午好晚上好晚上好晚安晚安早安早安对不起对不起抱歉抱歉抱歉차상틀리기때문에다시하는거예요抱歉抱歉谢谢谢谢谢谢谢谢多谢多谢多谢多谢
읽을 때 물 마시지만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잖아. 14번부터 你叫什么名字？我叫王红。您贵姓？我免贵姓金。我叫金平。您怎么称呼？叫我李娜好了。您多大了？您今年多大年纪了？我今年六十多了。 중간에 글자가 나왔을 때 일성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야 일성이 뚜렷해요. 자, 할머니 집중하세요. 소관대. 자, 26번 다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我今年六十多了。 각자요, 프린트물 보고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며 빨리 답을 해주세요, 중국어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예. 그럼 또 한 가지 표현이죠? 你们好。 계속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对不起。 정식 용어 또 뭐가 있죠? 抱歉。 다시요. 抱歉。 고맙습니다. 谢谢。 성조, 谢谢。 예. 자, 아는 분들은 더 이상 프린트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하면 多谢 또아니야 일성적 多谢 다시요 多谢 자 할머니 집중하시고 多谢 다시요 多谢 자 이름이 뭐예요 하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 하면 你叫什么名字 다시요 你叫什么名字 계속요 저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이 뭡니까 하면 您贵姓 다시요 您贵姓 옆에다가 메모 하신 게 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경칭이 아닌 경우는 니싱什么? 메모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니구이싱 옆에다가 니싱什么? 경칭이 아닙니다. 너 성이 뭐냐? 이거요. 니싱什么? 적어주세요. 적을 필요 없죠? 니자 알죠? 여기 싱이 나왔잖아요. 什么 몰라요? 14번에 什么가 있잖아요. 무조건 적어달라 하지 마세요. 글자가 나온 건 본인이 알아 찾아서 해야 돼요. 你姓什么? 다음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하며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您怎么称呼? 네, 您怎么称呼? 怎么? 어떻게? 다시요. 您怎么称呼? 您怎么称呼?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며 뭐죠? 你今年多大年纪了? 나 금년이라 말을 안 했거든. 今年多大年纪? 예. 多大年纪了？您多大年纪了？몇살이에요？몇살이야？하면몇살이지？뭐이렇게하면？你多大了？你多大了？都표현이죠？你几岁了？你叫你几岁了？那九十三点要하면？我六岁了。那二十三点要하면？我九岁了。哎，答不了呢，反正啊，하품할시간이있어지금수업시작한지얼마안된대 我九岁了，那스물살이야면我二十了，성조성조연습해지금我二十了，那스물살이넘었어요하면那스물살이넘었어요하면我六十了多了。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프린트 그냥 커닝하면서 대답하는 거하고 제 한국말을 듣고 제대로 번역하는 거하고 달라요. 난 이제 뭐라 했어요? 나 20살 넘었다 했죠. 프린트물에서는 나 60이 넘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20살 넘었다 하면 我二十多了。예, 계세요. 너 몇 살이야? 你今年多大了? 내가 왜 今年 아니잖아.
你多大了？你今年多大了？你今年多大了？到你今年几岁了？那肯定呢？我是比那么岁啊，明？我今年五十多了。那肯定呢？18살이야，明？我今年18살。18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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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성이 김이야? 프린터물 보든지 반대해봐요. 너 성이 김이야? 니죠. 너 성이 김이야? 니죠. 다 나왔어. 충분히 해야 돼. 심진마. 어? 니죠 심진마. 짱은 왜 나온대? 심진. 니 심진마. 좋았어요. 바로 이거요. 니 심진마. 자, 문형 익숙하게 하는 거요. 너 김씨야? 성이 김이에요? 이거요? 니 심진마. 아니에요. 나는 왕씨예요. 아니요, 나는 왕씨야, 면. 부다. 왕. 시험 이거 나중 시험 볼 때 다 응용할 거야. 워머지. 니심진마 부시. 부시. 부시 아니야. 我叫我叫我叫 신왕. 叫가 왜 들어가겠는데? 난 있잖아. 니심진마면 당신은 성이 김씨예요. 부시. 부시 아니다. 我姓王. 我姓王. 자, 봐. 성조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해서 조절해, 자, 정리, 자, 뭐 교정합니다. 我姓王. 我姓王. 좋았어요. 금년에 어디 가세요? 자, 금년에 어디 가세요? 자,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내가 오늘 했던 거 다 다시 메모해서 나한테 줘요. 이진예? 응. 이진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짜이. 나는 이걸 쓰고 다 줘버려요. 모르는 사람들. 이진예, 짜이. 이진예, 짜이. 금년에 어디 가세요? 간다 했지 내가 어디 있냐? 니 짜이나 얼마? 짜이나 어디 어디 있냐? 너 짜이는 어디 있어? 니 친얼? 맞아요. 취 좋았어요. 니 진년 취나 취. 아. 니 진년 취나 좋았어요. 역전했어요. 니 진년 취나. 자, 메모 안 합니다. 본인 알아서 해요. 니 진년 두 사람이 나중에 같이 숙제하세요. 세 사람 같이 하든지 니 진년 취나 계속요. 보세요.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완.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이 자오샹. 니 자오샹. 자오샹. 자오샹 니. 어디 가셨어요? 취나. 자샹 니 취나. 발음 다시요. 자 자오샹 니 취나. 좋았어요. 자샹 니 취나. 나. 뭐예요? 아침에 어디 가니? 아침에 어디 가니? 하고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달라요. 러가 있으면 과거형이야. 문법이야. 니취날라 하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요? 지금이잖아. 현재잖아. 진행이잖아. 어디 가? 길에서 봤어. 어디 어디 가고 있어. 그러면 너 어디 가? 이잖아. 그럴 때는 뭐죠? 러가 없습니다. 니취나 이거요. 새로운 거예요. 이거 다 문법이야. 메모할 거 메모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러가 있을 때 여기서는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어휘조사. 니 취날러? 아마 내가 낮에 왔어, 이 집에. 근데 친구가 집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녁에 이 집 찾아왔어. 야,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나 왔는데 니가 없더라? 이거예요.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어디 갔어? 그러면 니 취날러? 그런데 길에서 만났어. 이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나도 이렇게 가고 있어. 마주 봤어요. 너 어디 가? 그러면 니 취날러? 아시겠죠? 니취나러. 어디 갔었나? 그치? 어디 가셨어요? 이거예요. 자, 과거형입니다. 뉴스 조일러. 자, 똑같은 말. 지웠어요. 자, 계속 본인이 메모해요. 뉴스, 공부하는 뉴스 조일러.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가 뉴스 조일러. 갑자기 내가 몇 말이에요? 뉴스 조일러. 그러면 니네 여기. 같은 말인가요? 그 뜻이? 왜 같은 말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하고 나 60 넘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한국어도 잘못했어요. 그럼 러도? 이것도 어기조사. 어기조사. 아, 러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시죠?
자, 러의 사용법이 엄청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배운 내용만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학생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我60多了 하면 나 60이 넘었어요 이거잖아요. 여기는 어기조사예요. 과거형 이게 없어. 그렇죠? 어기조사 뭐예요 도대체? 어기조사라는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기조사 없어요? 어기조사 말만해. 밥 먹었다야 뭐 이런 거 어디 갔었나 뭐 어제 밥 먹었나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디 갔나 그죠? 어디 가셨어? 할 때는 동사죠. 어? 취가 동사 아니에요? 예. 동작이잖아요. 예. 이 동작을 지금 진행 중인지 현재 중이요? 너 지금 밥 먹고 있지? 이게 아니잖아. 밥 먹었어? 오늘 이거잖아. 그럴 때는 동사 뒤에 너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장 뒤에 너가 들어가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거 뭐죠? 과거형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한번 설명해서 이해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회화를 좀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 한번 경험을 하시면서 이해하세요. 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고 괜히 선생님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제 수업을 정말로 이해하고 듣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졸리면서 듣는 건지. 자, 계속요. 봐요. 너무 죄송해요. 对不起. 너무 죄송해요. 마치 들들어. 抱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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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맞아요. 근데 난 너무 죄송하다. 또 对不起. 근데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말 안 쓰거든. 너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말을 안 해서 문형을 안 하고 주지 않으세요? 太抱歉了太了太抱歉了太对不起了 이럴 때 너가 어기조사입니다. 미안하다 감정 표현인데 이게 뭐 과거형이 있겠어요? 아니죠. 太抱歉了太对不起了 과거형이라는 것은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작에 대해서 진행 중인지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인지 아니면 미래에 곧 발생할 일인지 이거예요. 알겠어요? 문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면 힘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하면 여러 가지로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응? 그리고 어렵나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안 배웠는데. 여러 가지 안 배웠어요? 뭐예요 여러 가지? 多些잖아요. 얘기했잖아요. 多 여러모로 여러 가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말 이해 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중국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외국어 배울 때는 한국어 자체를 확실하게 하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적은 게 없는데. 13번!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원 프린트물. 원. 그렇죠? 답을 추구하는데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요. 자, 봐요. 이름이 뭐예요? 你叫什么名字? 맞아요. 你叫什么名字?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돼요.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돼요. 我叫吴老师.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돼요. 문장을 잘 이해해요. 한국말 뭔지 중국어 뭔지. 지금 한국어 지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我老师叫. 그 무슨 어순이에요? 我 이해를 하고 수업 들어요. 복습 안 하면 수업 들어오지 마요 여기.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돼요. 我老师到了. 무슨 말이냐고요? 我叫老师到了.我找了老. 이 我를 어디다 붙여? 我叫老师好了.我叫老师란 뭐예요? 제 이름은 老师예요. 이거예요? 저를 자 봐요. 주어하고 주어에서 빙이라고 이제 빈어. 그리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주어하고 목적어는 달라요. 봐요. 我叫 저 이름이 뭐뭐이다. 예? 我叫王红. 배운 게 왕홍이잖아요. 그러면 我叫王红 하면 저는 왕홍이라고 부릅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말하잖아요.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원문이 있어요 없어요? 원문을 보세요. 원문 있어요. 19번
十九本，叫我李娜好了，叫이어순다마찬가지저를선생이라부르면돼요하면어떻게해요叫我老师好了예好了好了아니고바로십구번어순이야여기만그냥이름만바꿔내는데이거모르면되겠어요叫我老师好了叫我老师好了알겠죠叫我老师好了알겠어요알겠어요네저를왕홍이라고불러주면되겠어요하면叫王红好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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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여기나온문양을지금계량못한거예요지금본인다안다고생각하는데이게지금몇번째수업이에요지금몇번째수업이냐고요이거배운지며칠됐는데지금이거지금이해못하냐계세요너의선생은연세가어떻게되시니너의선생은연세가어떻게되셔응이응나오시제가여기다답다있는데지금답을주고지금연습한데어려워요응이게어렵다면안돼이거어렵다면시작하지말아야돼응이게선생님한테해주지마이가르치는쉽지않아이거금년이뭡니까금년이뭐예요소알려줘요올해올해응이번년도빨리해봐무슨말해줘야죠네가뭘말했어이제까먹었어요응까먹었어어떻게까먹어너희선생은몇살이니그래너희선생니라우슈연세가어떻게되시니니라우슈또다라왜니라우슈야니라우슈누가알았어니라우슈응누구누구의선생할때는옛날에알죠더라가있잖아요더구도도서더니더라우슈니더라우슈니더라우슈연세가어떻게되셔또다라우슈또다라뭐가또라또다라많단데엔지또다라아니책을봐지금프린터또다라교재야그게니교재를응용할줄모르면수업듣지마시간낭비야니더라우니더라우슈라우슈응今年多了왜今年이들어이번주단어를외웠다면서요낸질러물어보잖아책지금예문다있는데왜이걸좀못바꿔너이거지금어디예문입니까찾아봐그나한테물어보는게아니고나올시복습도안하고예수도낸질러다시요발음이요니니더라우슈今年아낸지또다낸질러뭐예요이게어니더라우슈또다낸질러웃지마세요니더라우슈또다낸질러이게어렵다고말을하면진짜그냥 IQ 가문제있는거예요지금죄송합니다원문여기다있는데지금와서응그냥주어를하나바꾸고목적어를하나바꿔도지금다몰라요지금니더라우슈또다낸질러니더라우슈또다낸질러당신아빠는연세가어떻게되세요당신아빠는아버지는연세가어떻게되세요니또파바바뭐야이거막확실하게이거장난치지마시고또다낸질러시간너무낭비야확실하게요당신아버지당신아버지연세가어떻게되세요응니더라니더바바또다낸질러자인친관계에서너희아버지너희동생너희누나너희엄마이럴때는너가생략해도됩니다이거너를굳이요니더바바니더마마이렇게안해도돼그냥니바바니마마또다낸질러그런사람은안해도돼네예이건인친너희소속이잖아너희동생너희친구뭐이럴때너희엄마너희여동생너희누나너희이모뭐이럴때너를예생략해도된다는거예요너도틀리지않습니다일반중국사람들은말할때편안하게생략을많이하는편이에요잘듣습니다자제가하는말을잘듣고이것도역시우리통역할때번역할때다여기저먼저연습이에요그래서나중에 HSK 시험볼때는청취가들어가기때문에정말잘알아들어야돼요잘알아듣고순발력도좋아야돼요자보세요너희엄마금년에연세가어떻게됐니너희엄마는금년에연세가어떻게됐니니엄마今年또다낸질러좋았어요굉장히성적이왜그래또다낸질러뭐이렇게말해뭐식초마셨어왜발음할때불편해니마마今年또다낸질러다시따라해봐다같이니마마今年또다낸질러자이렇게하면사실배운우리문형에서우리가지난시간까지문형을몇개배웠어요응
지금 몇 개 배웠어 지난까지? 26개 배웠죠? 26개 문형 숙제를 다시 낼게요. 내일은 문형을 몇 개 만들어 와야 되는가 하면 50개 문형을 만들어 오세요. 근데 저 내일 어디 밖에 나가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건 나가면 24시간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전철에 앉아서도 충분히 숙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요. 다면. 자,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작아. 응. 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가.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4달째 배웠어요. 나 이거 굉장히 열심히 강의했어, 그 당시에. 이건 뭐예요? 나도. 지금, 응? 나. 나구나. 쇼모, 쇼모, 쇼모.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 응. 이거잖아. 디스 쇼모. 내일 적어도 50개 문형을 만들어 와요. 여기 프린터 나온 거 말고. 네. 응, 아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거, 이거요. 이거. 저거는 나거. 나거. 저건 나거. 그러면. 변종이 없는데, 이거? 저거 하세요. 옛날에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을 거야. 저건 나거.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며? 어떻게 변해? 저거는 이거. 어. 나거는 저거. 어디다 적어요, 지금?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27번에 적었나요? 번호는 본인이 자꾸 추구하지 말고 본인이 어? 아 아니 진도 안 나오는데 진도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도 나온 게 복습하면서 이렇게 네, 파생적인 그런 문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뭘? 이해가 적어요 어 저거 하면 이거 나가 하면 이거고 저거. 이거는 얘 근처에 가까운 거 어, 저게 뭐야? 하면 나거是什么 아, 이게 뭐야? 하면 这个是什么 할 때는 是什么 뭐예요? 什么? 뭐예요? 이런 문형입니다. 왜? 什么라는 단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 거고 그리고 몇 달 전에 내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这是什么? 예, 那是什么? 이래야 되고 这个是什么? 거의 저거에 이거죠? 예, 이거. 어, 저거는 저거 할 때는 나와 가깝게 있는 거. 가까운 걸 那个 저쪽에 있는 거. 저게 뭐야? 어, 이게 뭐야? 거가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에요?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식량에서 这是什么?那是什么? 이래도 돼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 거는 경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병원 좀 적어주세요. 어? 병원 적어주세요. 기가 말을 하면 본인 적어요. 거, 거에다 어에서 경성인데. 몰라요? 몰라요. 참 신기하게 모르네. 거에다가 어하면 경성이에요. 거. 응. 저거. 나도. 권설음. 저. 나, 야, 나도 모른대요. 네. 리나 할 때 같은 발음이에요. 리나 할 때. 그리고 날 할 때 어때요? 날은 어디? 그때는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메모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 안 보여요. 응. 자, 안 보이면 수업 하기 전에 자기 자리 잘 찾아 앉아요. 계속요. 너, 진핑이야? 진핑 사람 이름이요. 그대로 해줄게. 너 진핑이야? 하면 어떻게 해? 니 진핑마. 좋았어요. 니 진핑마? 아니면 니시 진핑마? 이거예요. 시를 생략한 거예요. 니 진핑마? 하면 니시 진핑마? 이거요. 시가 무슨 뜻이었죠? 시 뭐뭐입니까? 내 판단 동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지웁니다. 칠판이니까 오래오래 메모 넣으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업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 지우고 수업 끝나면 본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다시 확인해봐요. 그 과정이 확인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자, 계세요. 너 중국 사람이야? 이신중사람아 맞아, 그 말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저렇게 무슨 새 거 배운 것처럼 그래. 새 거 아니야. 다 헌거야 헌거 어우 자자 너 한국사람이야? 이 한국인가? 그러면 니시 한국인가? 니 한국인만 해도 틀려야죠 맞아요 맞죠 생략한거예요 그렇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생략보다는 원형을 알고 지나라는 알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요 너 9살이야? 너 9살이야? 니 지우수이라 니 뭐죠? 너 9살이야 하면? 니 지우수이마 你九岁了，还得你九岁吗？他得叫。
你九岁了？말할때물어보잖아你九岁吗？你几岁吗？你九岁吗？你九岁吗？ 어, 이렇게 좀 물어볼 말이야. 계속 하면 너 50이 넘, 당신은 50이 넘었습니까? 하면 너 50이, 당신은 50이 넘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 니 50마? 에? 어때요? 영재 약간 어려웠어요? 이거 어때요? 니 50多了吗? 아, 50多了吗? 어려우니까 이거 나중에 해요, 그냥. 자, 자, 이런 문장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거 문법이 약간 어려우니까 아직은 이거 안 해야 돼요. 자, 복습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세요. 27번. 역시 이것도 복습 같아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27번 보시고, 지금 어쩌게요? 할머니한테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분. 예. 이쪽입니다. 您是哪国人? 응. 您是哪国人? 응. 자, 집중. 您是哪国人? 하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공항에서도 많이 쓰죠. 您是哪国人? 자, 여기 시가 들어갔습니다. 판단 동사요. 당신은 나 어디 어떤 그다음 구어는 나라 국가요. 人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죠? 이럴 때는 뒤에 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나는 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가 뭐예요? 의문 대사. 의문 대사는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대사요. 그럴 때는 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你是哪国人? 자, 지금 뭐예요? 나라가 뭐라고? 国, 나国人 할 때 国, 国家, 국가잖아요. 나国人은 나, 응? 나 어느 나라 나고? 에이, 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야? 계속, 니. 그 다음에, 이거, 니시, 이거 경칭 썼어요. 니시 나고를 계속 대답합니다. 화력이요. 我是 한국人. 예, 네,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이야. 그럼 나는 중국 사람이야 하면, 我是 중국人. 저 상해 사람이야 하면, 我是 상하이人. 상하이人. 나는 북경 사람이야 하면, 我是 北京人. 성적, 我是 北京人. 나는 서울 사람이야 하면, 我是 首尔人. 我是首尔人，首尔，首尔。 계속요. 당신은 응? 서울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하죠? 당신은 서울 사람이야? 성적 이상해 지금. 你是首尔人吗？你是首尔人吗？ 응. 계속요. 이 말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며? 쉽게 구어체로 중국 사람들이 굳이 써서 你是哪国人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 사람 문화 수준,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 그 사람이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중국 사람. 你是哪来的? 어, 여기 지금 을 추가하세요. 你是哪来的 해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는 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你是哪来的?을 추가해요, 중간에다가. 을. 어, 你是哪来的? 을. 응, 을. 예, 나来的?을? 아니지. 그, 응, 你是哪儿 뒤에 쓰는 거야. 나, 어디 날? 응, 你去哪儿 할 때 똑같이 날. 그래서, 你是哪儿来的? 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어, 어디다 발음이 이상한데요? 你是哪 뒤에다 을 쓰는 거지. 그래서 날로 되잖아, 날. 응, 你是哪儿来的?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 방금 어떻게 쓰죠? 아,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빼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요. 다 봐요. 배웠던 거예요. 몇 달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고 수업 스톱하면, 본인만 네. 손해요. 예. 봐요. 날이죠? 예. 글자 몇 개요? 두 글자입니다. 발음할 때는, 몇 글자로 발음할까요? 한 글자. 한 글자로 발음합니다. 좋았어요. 한 글자로 발음하기 때문에 병음을 쓸 때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간편하게 쓴다 했죠? 옛날에 배웠어요. 하면 앞에 단어 발음 어제 나죠? 삼성이에요? 예. 근데 얼 발음은 원래 이거예요. 이게 얼이죠? 예. 그리고 생략해서 르마 이거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나. 이거예요. 나. 예. 병음은 한 개로 발음합니다. 알겠죠? 글자는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니네 나라에다 중국 사람들은 니네 나, 응, 예. 당신은? 예, 이렇게 니네 니네 나라에다 해도 되고 시를 생략하는 경우 많아요. 초보자들은 너무 생략하지 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거예. 당신은 어디 사람이야? 꼭 나라 아니래도 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는 그 환경, 언어 환경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경상도, 뭐 경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경상도예요? 충청도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도가 30개입니다. 합치면. 아주 소수민족 자치 뭐 주도 있고 이러면서 그다 한국과 행정기구 뭐 행정구를 얘기하자면 중국 사람들은 그거 뭐죠? 성으로 표현하고 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번역해서 할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도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열차 타면 말투가 어때요? 다른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래요. 이 나라이다 하면 뭐예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 너 어디 사람이야? 외국 사람한테 어느 나라가 아니라 어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고 아니 두 가지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설명 듣고 메모하세요. 그러면 국내인들을 만나서 네 나라이다 하면 아, 我 베이징아 나 북경 사람이야. 我 베이징来的 我 상하이来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같은 말을 같은 표현을 외국인들한테 쓴다면 네 나라이다 하면 어느 나라 분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건 실제 이런 효와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30번 예, 봐요. 여기 대답 我是美国来的 나 미국의 사람이야. 난 미국에서 왔어. 나 미국인이야. 이 뜻이야. 나 미국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 미국에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같은 뜻입니다. 我是美国人 아시겠죠? 美国人 자, 병원 잘 보시고 성적 잘 봐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다 외워야 돼요,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설명 잘 들으시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我是美国人. 32번. 美国人, 美国来的. 어, 그래도 되죠? 我美国来, 我是美国来的. 나 미국에서 왔어. 나 미국인이야. 응, 다 이런 거예요. 계속. 32번. 같은 문형이야, 배운 문형이야. 你老家在哪? 老家가 뭐예요? 老가 늙었다는 뜻이잖아요. 라오다 어디서 배웠어요? 본인이 어디냐? 이게 뭐의 뜻이 뭘까요? 라오자 하면? 고향을 어. 말하는 거예요. 고향. 어. 오래된 집이라는 거예요. 자가 집이잖아요. 가정, 가정이고. 라오는 오래됐다, 늙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오시 할 때는 라오가 뭐, 뭘까요? 늙었다는 뜻이에요? 늙은 사람을 선정하나요? 아니죠. 그때는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대방을 좀 경칭해서 라오를 들어갔을 때는 좀 이렇게 예. 상대방을 좀 높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라오가 뭐죠? 오래된 거예요. 뭐가 오래됐어? 라오자라는 고향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니 라오자 在哪? 니 在哪? 배웠잖아. 니 在哪? 너 어디야? 많이 배웠던 거예요? 니 라오자 在哪? 베이징 在哪? 북경은 어디 있어요? 중국 在哪? 중국은 어디 있어요?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요. 중국 在亚洲? 이래도 되죠. 다음 33번. 我 라오자 在北京. 아, 제 고향은 북경에 있어요. 제 고향은 서울에 있어야 하면 我老家在首尔. 아시겠죠? 자, 5쪽 5페이지 다시 보시고 돌리지 마세요. 자, 돌리는 현상이 참 심각합니다. 수업을 이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눈을 못 뜨고 지금 수업 듣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눈 뜨고 있는데 자, 5페이지 27번부터 따라 읽으세요. 중요해요, 발음.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제대로 해요. 하품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말이에요. 쉬어, 큰 소리. 그래가지고. 응, 응. 자, 您是哪国人? 您是哪国人?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자, 다 따라하세요. 할머니는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죠?
我是韩国人您是哪来的您是哪来的您是哪来的有一句儿子的该调一起古文您是哪来的您是哪来的我是美国来的我是美国来的把要操作一些발음이좀어려워집니다왜어려워질까요 문장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발음이 난이도 있는 그런 발음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我是美国来的 我是美国来的我是美国人我是美国来的我是美国人我是美国人 네, 듣고 발음을 해요 자 반장은 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요 您老家